안녕하세요. 명품 수인 이미지오 프로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버디 프라이데이 시리즈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 퍼팅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디 프라이데이 오늘은 보너스 메들리 퍼팅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언니와 함께 찍었던 이제 버디 프라이데이 브이로그에서 저희가 당첨 이벤트를 준비했었잖아요. 오늘 드디어 이 매트의 우승자분을 발표해 드릴게요. 제가 사실 5명의 우승자를 뽑아서 그분들의 퍼팅 고민을 오늘 레슨을 해드리고 그분 중 이제 한 명의 럭키 위너를 뽑아서 매트를 증정해 드릴 예정인데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메들리 레슨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골프의 퍼팅 고민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좀 빠른 그린에 치실 때 너무 많이 지나가서 3 퍼팅을 할까 좀 두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백스트로크와 다운스트로크 사이즈를 줄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딱 때리는 버릇이 있었어서 사실 거리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템포 조절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스트로크 사이즈가 커졌고 템포가 좀 느린 스타일이 됐는데요. 이 스트로크가 저에게는 좀 일정하게 반복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굳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빠른 그린에서 제가 한 가지 프로팁은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제가 테니스 라켓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스윙 사이즈를 하고 처음 공은 제가 빠른 템포로 한번 쳐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가죠. 이제 두 번째 공은 같은 스윙 사이즈로 느린, 아주 느린 템포로 한번 쳐볼게요. 처음 공에 반의 반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이해를 하시겠죠. 일단 빠른 그린에서는 빠른 템포로 하면 공이 힘있게 쭉 나가기 때문에 많이 굴러나가게 돼 있어요. 빠른 그린에서는 같은 스트로크 사이즈를 하더라도 천천히 느린 템포를 해주면 이제 공이 또르르르 달래서 굴러나가고 훨씬 적게 나갑니다. 그렇다고 방금 이 골퍼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다가 많은 스트로크는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템포지만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이제 퍼터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같은 사이즈 여기 세 번째 라인까지 가볼게요. 같은 사이즈로 빠른 스트로크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스트로크 사이즈로 느린 스트로크. 네,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빠른 그린에 갔을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스트로크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템포를 느리게 해야 된다. 근데 템포 느리게 아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말이 쉽죠. 실전에 나가면 그렇게 안 돼요.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같은 고충이 있었고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제가 배운 거는 바로 공에 딱 가면 처음 뭐 볼 마킹을 하고 라이를 보고 연습 스트로크를 하고 이 모든 루틴부터 완전 슬로우 모션을 걸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뒤에서 천천히 나는 느리게 칠 것이다. 나에게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퍼팅 연습 스트로크도 원래 스피드가 이 정도였다면 나는 느리게 할 것이다. 슬로우 모션. 자체 슬로우 모션을 걸어서 내가 진짜로 칠 때도 느린 모드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프리셔 루틴서부터 잡아주시면 절대로 까먹지 않으실 거고요. 컨트롤도 진짜 잘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니엘 프라이스. 이 친구는 사진이 좀 주니어 골퍼 같은데요. 너무 귀여워요. 저한테서 너무 레슨을 받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골프 시합에 나갔는데 81-80을 쳤대요. 근데 그린 안착률이 18개 그린 중에 13개, 14개를 맞췄대요. 그럼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81-80을 친 이유가 퍼팅을 40개랑 39개를 했대요. 띠로리 맙소사 퍼팅 정말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재밌어 이 친구. 그러니까 100m에서는 한 6발자국 정도를 쭉 평균적으로 붙였고 101m에서 150m 사이에는 한
7m 정도를 붙였대요. 그러니까 너무 잘 친 거죠. 근데 지금 7m에서 3퍼팅을 몇 개를 한 거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쉽게 언더파를 쳤어야 됐는데 퍼팅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이번에 버디 프라이데이에서 보여준 퍼팅 테크닉으로 좀 열심히 바꿨다. 그리고 클러치 퍼팅 비디오도 보고 이번 버디 프라이데이도 봤다고 해요. 이 친구가. 그리고 또 퍼터 길이도 32인치로 잘랐대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 친구인가 봐요. 아니면 팔만 길던지.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72타 2분 파를 쳤고 퍼팅을 31을 했대요. 와, 브라보. 너무 잘했다, 그죠? 그래서 혼자 퍼팅을 레슨을 보고 잡고 퍼터도 이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인간 승리했네요. 진짜 다니엘, you win. 최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테크닉과 새로운 장비로 얼만큼 더 좋아질지 너무 기대가 된대요. 그런데 이제 5피트에서 10피트 이 숏 퍼팅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확률은 10%래요. 띠로리 너무 적죠. 이거는 충분히 연습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피트 정도, 그럼 50피트면 한 15m 정도 되겠죠? 15m에서 아 진짜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진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단 너무 잘하고 있어요. You're doing amazing. I am so proud of you.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일단은 좀 경험이 필요해요. 이렇게 15m 같은 경우는 많이 쳐보면 쳐볼수록 딱 갔을 때 아 15m 하고는 딱 나오는데 이제 이 경험은 연습을 통해서 쌓을 수 있고 실전 경험을 통해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 사이즈와 나의 템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필 플레이어일지언정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필 플레이어이긴 한데 또 필 플러스 페이스를 이제 걸음걸이로 더블 체크를 하면서 나의 스트로크 사이즈와 나의 템포를 좀 약간 테크니컬하게 잡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100% 필 플레이어인데 이제 조금 더 완벽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 필 플러스 이렇게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같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강추드리기는 하는데 필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필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 필이 좀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매트를 사용을 해서 50피트를 일단 지정을 해놓고 목표를 세워서 뭐 10개 중에 3개를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7개는 존 안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진짜 하루 종일 퍼팅을 하면 정말 빨리 늘 수 있어요. 연습 그린에서 해도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습 그린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연습 그린들도 있고 또 연습 그린이 너무 멀리 있어서 연습 못 가시는 분들은 인도어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5피트, 10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팟퍼팅 레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너 로우로 이제 레일로드 트랙해놓고 이너 로우로 10개 연달아, 20개 연달아, 30개 연달아 계속 그 드릴이 진짜 최고예요. 왜냐면 29개 하다가 30개에서 딱 망하면 다시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습량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쇼퍼팅 특히 연습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목표를 세우고 연습을 하고 지금 벌써 자신이 뭘 필요로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서 내가 필요한 이 거리를 반복 연습을 해주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질 거예요. 화이팅! 세 번째 위너는 썸프님. 평소 말렛형 페이스 밸런스 타입 퍼터를 즐겨하고 선호합니다. 퍼팅 스트로크와 백스윙 일자로 잘 빼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거리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스트로크를 길게 반듯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벼운 퍼터는 템포를 늦추고 무거운 퍼터는 템포를 좀 빠르게 하는 게 잘 맞는데 이게 맞나요? 헤드가 가벼운 퍼터는 템포를 빠르게 가져온 흔들림이 많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 처음부터 답을 드리자면 반듯한 스트로크는 레일로드 제가 팟퍼팅 성공하는 방법에서 보여드린 레일로드 기찻길 연습이 최고예요. 일단 스트로크가 반듯해진 게 익숙해져야지 그 다음에 스트로크 사이즈까지 좀 신경을 쓸 겨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라인이 있듯이 이 라인을 사용을 해서 1:1 비율로 연습을 다양한 거리의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양한 거리의 연습을 하는 와중에 또 템포 조절을 하면서 또 다양한 거리를 맞춰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멜럿이라도 페이스 밸런스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밸런스를 해서 이 페이스가 천장을 바라보는지, 말렛이라도 이런 식으로 토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아크를 그리기 때문에 아무리 반드시 빼려고 하셔도 반드시 안 빠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헤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헤드가 가볍기 때문에 너무 급한 템포를 하게 되면 페이스가 흔들리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예리하세요. 최고. 그래서 사실 가벼운 퍼터는 아무래도 조금 느린 스트로크를 하게 되고 무거운 퍼터는 너무 느리게 하게 되면 또한 페이스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템포를 해줘야 돼요. 단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은 무거운 헤드 퍼터는 아무래도 묵직함 때문에 공이 조금 더 힘있게 많이 나가게 되겠죠. 템포 스피드까지 빨라요. 그럼 아무래도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빠른 그린에서 무거운 헤드의 퍼터는 제가 뭐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빠른 그린에서는 가벼운 헤드가 좋고요. 느린 그린에서는 무거운 헤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키 킴 님께서 퍼팅 때문에 고민이 많은 골퍼입니다. 레귤러 온도 곧 자라는 편이고 그린까지는 큰 스트레스 없이 가는데 퍼팅 때문에 스코어를 잃습니다.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거리감을 그린 속도에 맞춰 빠르게 변경하는 것과 자꾸 왼쪽으로 당겨지는 벗을 고쳐보고 싶습니다. 구독 리스트 중 유일한 여성 프로 골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당겨지는 퍼팅은요. 저의 처음 퍼팅 레슨에서 이렇게 손가락 붙여서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할 때 이렇게 퍼터를 밸런스를 하고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그냥 손가락에 얹어서 밸런스만 하고 똑같이 해주시면요. 퍼터 샤프트가 홀을 계속 가리키면서 내가 숄더 락킹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 컨트롤, 템포 컨트롤 제가 항상 필드 나가기 전에 하는 연습이 있는데요. 진짜 좋아요. 이걸 제가 항상 필드 나가기 전에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해야지 그날 필드 나가서 거리 조절과 스피드 조절을 탁탁탁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다섯 발자국에 티를 꽂을 때 오르막, 많이 휘지 않는 오르막을 골라요. 다섯 발자국. 반대쪽 사이드에서 내리막이겠죠. 많이 휘지 않는 내리막 다섯 발자국에 티를 꽂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보통 공 두 개 가지고 연습을 하거든요. 공 두 개로 밑에서 두 개 치고 위에서 두 개 치고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해서 총 10개 공을 쳐서 10개 중에 저는 다섯 개를 넣고 나머지 다섯 개는 홀 근처에 한 0.5m 안쪽으로 붙이도록 목표를 세우고 그 퍼팅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10개 중에 5개 넣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근데 오르막 쳤다가 내리막 쳤다가 하면 처음에는 막 짧았다 길었다 난리가 나지만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 금방 정말 몸이 똑똑해요. 금방 이제 딱 어저스트를 해서 아 오르막이네 딱 빠른 스피드 내리막이네 천천히 스피드 이렇게 템포 조절 바로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리 조절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릴 꼭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제가 영상을 달아드리고 싶은데요. 강중약 드릴이라고 해서 제가 링크 디스크립션에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이 연습 방법도 링크는 걸어드릴게요. 아 이제 마지막 분인데요. 인트로님. 인트로님이 사실은 매트를 이기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마트 퍼팅 매트로 정말 연습 많이 많이 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인트로님께서 안녕하세요 에이미조쌤. 제가 골프를 시작하게 된 것이 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애청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건 안 비밀이에요. 제가 아직도 90대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 퍼팅이랍니다. 세컨샷, 더드샷까지 잘 치면 뭐 하나요? 마무리가 안 되니 낙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공감 많이 하시죠? 네, 퍼트 연습을 한다고 해도 그날의 그린 상태에 따라 잘 적응 못하는 제가 안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 쌤한테 배운 게 있다고 주변에 시작하는 지인들한테 유튜브 추천도 하고 퍼팅 자세 시 왼쪽 눈 아래 공을 놓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에이미어가 되고자 화이팅하고 있어요. 최고! 그런데 제가 이론과 실 퍼터의 괴리가 있네요. 저는 스크린을 다녀서 게임 데이터 기록을 보면 퍼팅이 가장 취약한 걸로 나와서 가장
아쉽고 또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고 싶어요. 이런 좋은 장치가 있다는 것도 쌤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서 가져보고 싶은 소망이 더 큰 이유는 뭘까요? 기회 주신다면 열심히 배워서 인증샷 또 남기고 싶네요.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스윗하게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퍼팅이 진짜 왜 늘지가 않을까? 감이 하나도 없네. 너무 한심스러운 거 제가 정말 폭풍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처음에 골프를 시작했을 때 퍼팅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요. 제가 한국에서 골프를 시작을 했잖아요. 연습장에서부터 제가 유치원 때 시작을 했는데 연습장에서는 제가 퍼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린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일 처음에 필드에 나갔을 때 퍼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고 굉장히 못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한국에서도 시합을 뛸 때 이제 10m 퍼팅이 나오면요. 진짜 쳐서 세컨펏이 10m 남고 이런 게 너무 기억이 뚜렷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와 퍼팅은 진짜 감도 없고 연습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제 진짜 초등학교 때 이런 반복을 굉장히 몇 년 동안 한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퍼팅을 지금 잘하잖아요. 연습은 정말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 자세 굉장히 충실하게 연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매트를 사용을 해서 기본 자세 매 샷마다 이렇게 지켜가면서 눈 밑에 공을 두고 이제 1:1 비율로 템포 체크해 주시면서 거리 컨트롤도 해 주시고 또 이제 홀 플레이도 해 주시면서 계속 연습을 통해 경험을 쌓으시면요. 정말 퍼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퍼팅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감이 오고요. 경험이 쌓이고요. 그럼 나가서 무섭지도 않기 때문에 긴장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고민에 너무 찰떡으로 이 매트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버디 프라이데이에서 정말 다양한 드릴을 준비해 드렸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계속 그려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퍼터가 되실 거고 스코어가 퍼터가 좋아지면요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모습도 보시게 될 거예요. 퍼팅 매트 잘 사용하시면서 이제 퍼팅도 늘고 계신지 스코어가 줄고 계신지 업데이트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메들리 레슨에서는 정말 다양한 고민을 다뤘는데요. 정말 많은 골퍼분들께서 이제 공감을 해주시고 또 에이미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퍼팅 매트를 우승하신 인트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용한 퍼팅 매트를 제공해 주신 인버디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골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